타고난 기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타고난 기질이라. 그렇죠. 타고난 기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격? 네,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 타고난 기질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습관 같은 그런 것들. 일단 원래부터 뭐 청각이 좀 예민하다거나 그런 것들 그렇죠. 원래부터 냄새 민감하다거나 뭐 원래부터 이제 뇌를 입에 달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 이런 기질들 그렇죠. 단순히 성격 문제뿐만이 아니고 타고 태어난 피지컬까지 다 그렇죠, 포함해서 그런 거죠. 무시할 수 없다. 그럼요.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되게 친구들이랑 이제 40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조금씩 계속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오면서 진짜 이건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 성격이 팔자다. 성격이 팔자다. 이거는 진짜 살면 살수록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왜 뭐 일 버리지 않으면 못 참는 애들 있잖아요. 있죠. 맨날 벌려놓고 막 SNS에다가 막 바쁘다 힘들다 징징거리고 그거를 막 그렇게 야 일을 줄이면 되잖아 뭘 안 하면 되잖아 안 하고 네가 그거를 쉬면서 그걸 안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성격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그거를 결국에는 거지. 자기 성격 때문에 그걸 또 버려놓고 징징거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 거야. 그렇죠. 성격이 팔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진짜 약간씩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에서 뭐 플러스 그렇지.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렇지, 뭔가 그렇지. 노력을 통해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 근본이 바뀌는 경우는 없구나 그렇지,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기질 거예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겨요. 어렸을 때도 내가 여기 붙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계속 이랬던 것 같아. 예.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맞아. 가만히 안 앉아. 아 그렇게 어렸을 때 진짜 정신 사나웠대요.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요. 예, 엄마가 예. 그 막 시장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러면 그냥 막. 가만히 있지를 못. 제가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 엄마랑 같이 외출하면 벽으로 걸어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걷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그 뭘 다 해봐야 되니까 막 뒤로 걷고 막 보도블록 막 맞춰서 걷고 막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그 막 이렇게 뛰어가고 벽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걷고. 그러다가 시장에서 길 잃어버리면 집 알아서 찾아오고 이런 엄청나게 번잡스럽고 에너지 넘치는 뭐 그런 기질이었다고 해요. 항상 집안에 항상 화목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아 그랬나? 엄마가 많이 빡셌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명우 씨의 기질은 어떤 거? 어렸을 때 좀 점잖았을 저요? 네. 제가요?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볼까요? 제가 그랬을까요? 나 비슷했어요. 네, 뭐 네, 어렸을 때 비슷했고 엄청 낫겠지 뭐. 전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엄청실이 사랑해서 엄청실이 엄청실이 그래서 항상 옆에 끼고 살았어요. 아 동생이 20살이 넘을 때까지 아 거의 끼고,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닐 정도로 네. 약간 그런 사랑이 넘친 사람이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 마무리해야지. 그런 사람이었다. 기질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질이라는 거는 앞으로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나를 꼬리표처럼 끝까지 따라올 거라 어떻게 보면 그냥 수긍하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런 기질들을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발목 잡지 않게. 근데 본인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자기 기질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타협하고 정리정돈 해갖고 그거를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써먹지.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테스 형이 하셨잖아요. 테스 형이 하신 말씀 뭐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렇죠.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요? 멋지다. 테스 형, 그거 우리가 테스 형한테 물어본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기타도 기질이 중요하다. 기타도 맞아요. 결국에는 이 목재에서 오는 이런 그렇죠. 그 피지컬이 결국에는 이 기타가 뭐 브랜드가 어떻고 뭐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그 목재 스펙에서 오는 그 사운드의 그 영향력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는 게 지난 시간부터 아 이 가격대에 솔리드 스프루스 탑의 로즈우드 축구판이다 그리고 탑백 소리다 이러면 예상되는 소리와 그렇죠. 그, 네, 사운드의 어떤 퀄리티가 떠오르는 거를 딱 보면은 역시나 이 기질이라는 거 이 타고 태어난 스펙이라는 게 악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하다. 네, 결국에는 그 기질이 팔자가 되겠죠 이 악기에.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썼던 고퍼우드는 저희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65점, 스쿼드 65점이 나왔습니다. G40C 이게 51만원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78만원짜리 점수는 분명히 그것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50C 이 모델 역시나 사운드 필러는 박혀있는 상태로 리뷰를 할 거고요. 가격은 권속가 975,000원, 할인가 78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5cm, 무게는 2.35kg, 두께 113mm, 구프레 뒤뚤레 75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측판은 로즈우드, 후판은 솔리드 로즈우드 해서 탑백 소리 되겠습니다. 글로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4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본넛, 본세들, 에보니 브릿지 핀,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의 너트 너비는 역시나 43mm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TGA22P GW 듀얼 채널 어쿠스틱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싱글 채널, 이번 시간에는 듀얼 채널, 그리고 너트 너비는 역시 43 예상대로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사운드. 좋다. 저번 시간에 좀 매콤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매콤한 기운보다는 좀 더 부드러우면서 약간 기름진 느낌이 좀 살죠? 맞아요. 확실히 로즈우드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로즈우드 스프루스에 비해서는 약간 매콤하죠. 매운 맛이 살짝 있어요. 약간 로제 정도 되는 거 맞아. 네. 로제. 좋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확실히 진짜로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같이 맞아요. 따라 올라가는 그런 브랜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그렇죠. 뒤에 울리는 그 뭐랄까 이 오버톤들이 딱 들리기 네네. 시작하면서 여러 개가 섞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좋아요. 사운드 좋아요. 네. 자, 저는 이 앰프가 조금 궁금해요. 이게 이제 듀얼톤, 이가 픽업이랑 그 마이크랑 두 개가 네. 따로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톤이랑 그렇죠. 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톤 픽업이랑 그 다음에 볼륨 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다 끄고 마이크를 끈 상태입니다. 끄고 네.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톤을 아예 끝까지 돌려놓은 상태에서 마이크만 끝까지 올려볼게요. 어떻게 네. 되는지. 그다음 둘 다 끝까지 키워볼게요. 네. 그렇군요. 마이크 살짝 블렌딩. 전반적으로 좀 중음역대 사운드가 좀 모여 있네요. 뭉쳐있죠. 네. 이거는 하이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편하죠? 네, 좋은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 많이 안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픽업의 그 위치 자체가 되게 밸런스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그 베이스 영역이랑 하이 영역대가 어떤 기타들 보면 베이스에 약간 몰려있는 느낌이 네. 있는 기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이랑 베이스랑 이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줄 세팅 자체가. 그죠? 네. 사운드 좋아요. 그래서 앰프에서 좋습니다. 아주 살짝만
하이 조금만 올려주시고 요 정도만으로도 톤이 쉽게 잡히는. 네, 좋습니다. 핑거요.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그죠? 1, 2번 줄이 안 죽죠 소리가. 안 죽어요 사운드가. 네. 그래서 핑거 사운드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확실히 뭐 통소리 그 기본 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음흠. 기본 톤 자체에서 이 역시 로즈드와 솔리드 스프루스 탑의 이 조합은 혹시나 가장 우리가 그 원하는 사운드에 가닿기 가장 쉬운 조합이구나.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드네요. 자, G520C 요걸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오늘 뭐 소나기가 또 으리으리하게 내리죠. 음아음아하게 막.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고퍼우드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명음식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콤한 맛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 그 고퍼우드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인가 아니면 이게 사운드 필러인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콤한 맛이 있지만 대중적인 맛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대중의 라면 신라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딱 그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로제 떡볶이. 네. 그게 살짝 그 뭐랄까 매콤한 그 맛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호가니 그 붉은 맛처럼 막 확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불닭보다는 기본적인 그 이 조합 이 조합보다는 약간의 그 기본 통소리에서 하이의 쨍한 느낌이 살짝 있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0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7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68.5. 신기할 만큼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네. G420CE가 65였고요. 얘는 68.5. 확 상승이 된 4점 가까이 점수가 올랐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90만원대 할인가 기준 90만원대로 가면 70점이 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넘어가면 조금 더 올라가고 네. 200 올라가면 또 그 더 220짜리가 아마 한 70점대 중반 정도 그렇죠, 그렇죠. 가지 않을까 네. 옛날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고포우드는 그런 재미는 있네요. 네. 올라갈수록 점점 점수를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저가형 모델들 저가형 모델들이 오히려 점수가 한 60점대 초반 맞아요. 정도 네,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뭐 사운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아이트래킹 같은 그런 기타들은 뭐 50점대 중반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사실 네, 뭐별 전혀 다른 포인트의 네.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포인트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70점에 가까운 점수 G520CE 받았고요. 다음번에 또 고퍼우드의 우리 예전에 했었던 그런 좀 비싼 모델들 스쿼드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준비되는 대로 고퍼우드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